이번에 복원된 전라가명은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오늘날의 전북과 전남, 바다 건너 제주까지 관할했던 최고의 지방 통치기관이었습니다. 사전에 공개된 전라가명 내부 모습을 김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100년의 세월을 되돌려 모습을 드러낸 전라가명. 한가운데에 자리한 건물이 선화당입니다.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까지 다스렸던 전라감사가 행정과 사법, 군사 등 직무를 보던 공간입니다. 한국전쟁 때 폭발사고로 불에 탄 이후 남은 건 구한말에 찍힌 몇 장의 사진뿐 정확한 위치조차 알 수 없었는데 기억과 기록을 더듬어 재현해냈습니다. 그 자리에다 복원해야 하는데 발굴해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 국가기록원에 가서 그 도면을 찾았는데 그때의 그 기분 어떤 전율은 이게 좀 표현이 잘 안 되죠. 이 밖에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핀다는 의미의 관풍각. 전라감사 가족이 거처하던 내야 등 가명 동편에 있던 7개 주요 건물들이 철저한 고증을 거쳐 옛 모습에 가깝게 복원됐습니다. 건물마다 가상이나 증강현실을 활용한 콘텐츠도 마련돼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라가명 복원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복원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05년 전북도청이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부터인데 남겨진 옛 도청사를 허무느냐 마느냐부터 전체를 복원할 것이냐 부분만 복원할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복원의 가닥이 어느 정도 잡혀가다 지난 2015년 도청사가 철거된 지 5년 만에 마침내 동편이 완공됐습니다. 전라가명은 공간의 원형성과 진정성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과거 역사가 말살되고 또는 왜곡 변형됐던 것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시설들이 문을 닫은 상황인 만큼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본 뒤 조만간 전라가명을 일반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